잡혔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에 정확하게 숫자가 딱 보입니다. 이게 지금 6개 잡혀있다, 11개 잡혀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 딱딱 떠요. 보시고 최소한 7개 이상이 안정적으로 잡혀야지만이 GPS가 안 튀고, 아까 전에 GPS가 튀면 한쪽으로 확 날아가 버린다고 했었죠. GPS가 안 튀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최소한 7개 이상의 GPS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GPS 모드로 날릴 때의 특징은 얘가 위도 경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도는 내가 조절을 하지만은 내가 손 떼고 가만히 있으면은 GPS에서 지정해주는 위도 경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ATTI 모드라고 있습니다. ATTI 모드는 반자동 모드라고도 하고요. 요 반자동 모드에서는 GPS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GPS 모드로 날리는 것보다 차라리 ATTI 모드로 날리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바람 불면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 명은 항상 기체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수동 모드는 우리가 일반적인 헬리콥터를 날리는 것 같이 전혀 얘가 자동 자세 제어 장치를 기동을 안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수동 모드에서 날릴 일은 거의 없고요. 꼭 수동 모드에서 날려야 하는 일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동 모드가 완전히 먹통이 됐을 때입니다. 자동이 무슨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 모드가 먹통이 돼가지고 이게 자동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수동 모드로 불시착을 해야 되겠죠. 기체의 머리가 앞입니다. 기체의 머리가 앞이에요. 기체의 왼쪽이 좌고 기체의 우측이 우고 기체의 뒤쪽이 뒤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가라 하는 키를 앞으로 밀면은 앞으로 쭉 가는 겁니다. 뒤로 가라 하면 뒤로 쭉 가겠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이게 제일 안 헷갈리는 모드입니다. 제일 당연한 모드고요. 우리가 자동차에 탔다고 생각하면 되는 모드입니다. 기체가 방향이 이렇게 돌아도 앞뒤 좌우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체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앞으로 밀면 여기로 가야 되겠죠. 홈 고정 모드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앞뒤 좌우가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밀면 여기로 갑니다. 뒤로 당기면 여기로 오는 거고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체를 막 아무리 뱅글뱅글 돌리더라도 홈 고정 모드에서는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앞뒤 좌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 헷갈리는 모드죠. 그리고 코스 고정 모드는 내 머리 위를 지나가더라도 뒤로 당기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저쪽이 항상 뒤고 이쪽이 항상 앞인 거예요. 이쪽이 항상 왼쪽이고 이쪽이 항상 오른쪽이죠. 그게 코스 고정 모드입니다. 홈 고정 모드와의 차이점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관심 지점 바로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관심 지점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는 방법은 뭐 스위치 딸깍딸깍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이 위치를 관심 지점으로 저장을 하고 나서 이 위치를 이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소 반경 3m입니다. 최소 반경만큼 방금 저장한 위치에서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고 나서 자, 기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든지 상관없이요. 관심 지점 이제 동작을 시킵니다. 동작을 시키면은 기체가 이쪽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저장했던 관심 지점을 보게 되는 거고 앞뒤 좌우도 이렇게 무조건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은 방금 저장했던 관심 지점으로 다가가는 거고요. 자, 조준기에 지금 스위치가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우측 상단에 복귀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 스위치가 자동 복귀 스위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GPS, ATTI, 수동이라고 적혀있는 3단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스위치죠. EasyView라고 있습니다. EasyView. EasyView를 누르시면은 현재 전압이 이렇게 뜨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24.5V. 전압이 21.5V까지 떨어지면은 삐삐삐삐삐 소리가 날 거예요. 조준기에서 소리가 나면은 아이고 내려야겠구나 생각하고 빨리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4.4V라고 나와 있는 거, 이게 전압이고요. 현재 실시간 전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D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D는 디스턴스 약자입니다. 나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나랑 지금 뭐 100m만큼 떨어져 있다, 뭐 200m만큼 떨어져 있다. 수평수지. 그리고 지금 ATT 적혀 있는 거, 이거는 지금 현재 ATTI 모드로 나와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조준기 자체는 GPS 모드로 돼 있는데 왜 ATT라고 뜨냐면은 GPS가 하나도 안 잡혀있기 때문에 GPS가 안 잡히는 환경에서는 GPS로 모아놨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그냥 ATTI인데 배터리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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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강조해도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요. 배터리 전압이 다 돼가면 조종기에서 알려주는데 자 조종기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2분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몇 번 테스트를 하시면서 한번 재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카메라가 뭐를 실었는지 뭐 짐벌이 뭐를 실었는지 얘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달려있는지 이런 무게 때문에 시간적 편차가 나기 때문에 몇 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아 소리 나고 몇 분 있다가 가라앉더라 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데이터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이 배터리들은 전부 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대용량이지만은 부피가 작고 무게도 가볍고 여러모로 좋은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관리하기가 약간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충전하실 때는 어차피 충전기가 과충전을 막아줄 겁니다. 충전기가 무슨 그런 센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충전 다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런 건 있기 때문에 뭐 과충전 방지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문제는 과방전입니다.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얘는 다시는 충전이 안 돼요. 기체 여기 녹색 부분이 앞이고 밑에 카메라는 눈 보고 있는 부분이 앞입니다. 요 위에랑 밑에랑이 따로따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기체를 이륙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체의 앞과 카메라 앞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아니 그냥 손을 불러 합니다.
자, 바람물이 들어오면은 지금 지자기 세팅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지자기 세팅은 수평 세팅 한번 하고 수직 세팅 한번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수평 세팅 하겠습니다. 돌리는 사람이 내가, 이제 돌리는 사람이 불 색깔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불 색깔이 보이게 약간 받쳐줍니다. 그러면 불 색깔이 잘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수평으로 일단 한 바퀴 도는 겁니다. 360도 돌고 나면 색깔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자, 둘 다 밑으로 내리고요. 둘 다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중간으로 모아주면 주행이 걸립니다. 시동을 걸어야 그때부터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다시 중간으로 모아주면 시동이 걸리고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올리면 빨리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축이 되게 되면 3축 모드로 놓으면 짐벌을 좌우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왼쪽으로 돌리거나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원래는 짐벌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짐벌은 땅바닥에 붙어있으니까 기차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짐벌을 돌리려면 마찬가지로 조종기를 이용해서 짐벌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벌을 따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짐벌 조종기로. 이거 보시면 지금 팔이 8개가 달려있습니다. 팔이 6개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 4개가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왜 8개가 달려있는 걸 하냐면요. 8개가 달려있는 것 같은 경우는 돌다가 하나 꺼져버린다고 해서 기차가 확 떨어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돌다가 무슨 이상이 생겨서 프로펠러가 부러졌다거나 내뺐다거나 모터가 꺼졌다거나 모터가 불이 나버렸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차가 떨어져 버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바퀴가 많기 때문에 저 추레라에 바퀴가 많기 때문에 바퀴 하나 터진다고 해서 추레라가 자빠지지 않는.